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으니 합치면 징역 5년이겠군요. 11월에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재판 1심 다 나온다는 거예요. 일단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위증교사는 중대범죄다. 이재명 대표가 계획적이고 적극적으로 범행을 했다. 수험생에게 답안지를 제공하듯 증인에게 위증 내용을 주도면밀하게 일러주었다라고 검찰은 얘기했습니다.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도 전무, 감경 요소는 전혀 없다라며 양형 기준 최고치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자, 검사 출신의 김광산 변호사님, 민주주의의 근간을 침해했다.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계획적이고 적극적으로 범행했다라면서 흥미로운 비유가 나왔어요. 마치 수험생에게 답을 알려주듯이라는 표현과 비유가 나왔는데 이게 어떤 뜻입니까? 일반적으로 위증죄는요, 이제 사법부랄지 법조계에서는 아주 죄질이 안 좋은 범죄에 네. 하나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징역 3년 구형했잖아요. 그런데 네. 이것은 대법원 양형 기준에 의하면 이제 최고형을 기준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유증이나 유증 교사에 있어서는 대부분 한 세 가지 정도 참작이 됐거든요. 첫 번째는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어느 정도 미쳤냐 미치지 않았느냐. 그런데 직접이든 간접이든 일단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 유증과 관련해서 그 재판이 이제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재판에 관여를 했고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죄질이 안 좋은 거고.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유증이나 유증교사는 특히 그냥 부탁을 하는 정도거든요. 어떻게 진술해달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아요. 뭐 단순히 그 당시 못 봤다고 얘기 좀 해줘라. 뭐 아니면 뭐 내가 목격하지 않았다고 얘기해라. 그런데 이것은 뭐 변호인 의견서까지 보내주고 또 그 전날에도 다 체크하고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 보면 주도 면밀하게 집요하게 아주 적극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유증 교사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그 또 한 가지는 대개 이제 유증 교사하고 이런 게 드러나면 잘못했다고 반성을 하거든요. 더군다나 유증을 한 유증 범이 있고 유증 교사범이 있잖아요. 그럼 대부분 둘 다 부인을 하는데 유증 교사를 받은 사람은 나는 유증을 했다고 인정을 하는 사안인데 유증 교사한 사람은 그 유증을 했다고 하고 나는 유증 교사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유증 교사한 사람이 나는 그런 적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반성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증 교사나 유증죄는요 검찰이 대부분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죄질이 나쁘면 실형 선고 10개월을 하고 아니면 집행유예 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정도 선고하거든요. 근데 검찰 입장에서 보면 이 사건이 유증 교사 중에서는 최고 죄질이 안 좋고 이것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대법원의 어떤 양형 기준에 있어서 또 이제 검찰 자체의 구형 기준에 있어서 거의 뭐 최고형을 구형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징역 3년 구형에 어떤 입장일까요? 녹취록도 검찰이 편집 조작하고 중요한 증거도 숨기거나 왜곡하고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억지로 만든 사건입니다. 구형이야 5년, 7년도 할 수 있겠지요. 그거야 검사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재판이란 실체적 진실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현실 법정에서의 재판뿐만이 아니라 국민과 역사의 심판도 반드시 뒤따른다는 것을 이 나라 역사 최악의 정치 검사들은 깨우쳐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재판부의 선고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하실까요? 백현동 사건에서도 다른 관계인과 접촉하신 적 있으십니까? 자, 김재수 부회님, 기자의 마지막 질문이 의미심장한데
백현동 사건에서도 다른 사건 관계자와 접촉하신 적 있습니까? 이 대표 답변하지 않고 그냥 탑승을 했는데 이번 이 위진 교수 혐의와 관련해서도 검찰이 이렇게 질타한 부분이 있잖아요. 사실은 이재명 당시 도지사가 이 증인에게 접촉을 하는 것도 상당히 부적절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네. 가운데 수험생에게 답을 알려주듯 일러주듯 세심하게 주도 계획적이고 적극적으로 이 대표에게 유리한 위증 내용을 일러줬다, 심어줬다. 이 부분이 검찰은 명백한 위증 교사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이 대표는 아니 내가 기억을 되살려보라고 했지 언제 위증을 해달라고 내 입으로 직접 얘기한 적 있느냐 뭐 이런 입장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뭐 내가 허위를 이야기하라고 한 적이 있냐 있는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라라고 수차례 이야기했다라고 전해지고 당시 근데 녹취록을 들어보게 되면 그 김모 씨가 비서실장이었다는 김모 씨는 기억이 안 난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위증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없는 사실을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억이 안 나는 것도 기억이 나게 하는 것도 위증으로 봐야 됩니다. 실제로 그런 판례들과 그런 법조계의 해석들이 있는 상황이고요. 이재명 대표는 아주 집요하게 검찰의 표현대로 집요하고 구체적으로 그 김모 씨에게 아주 자신의 입장들을 사실상 저는 강변하고 있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변론 요지까지 따로 보내면서 이대로 이야기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앞서서 뭐 백현동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2018년 당시 통화가 이루어진 때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 지사였습니다. 예. 굉장히 유력한 정치인이었고요. 그 전화를 받은 김모 씨, 김민성 씨는 백현동 사업에 김인섭 씨와 같이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랑 굉장히 큰 연관이 있겠죠. 백현동 사업을 했던 이재명 대표와 연루가 되어 있다는 혐의가 있는 그 사업을 같이 일구었던 그 사람이 당시의 경기도 지사, 2018년 이재명 대표 지사의 정치적 위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알 겁니다. 굉장히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죠. 2018년에 민주당이 전국 지방선거를 싹쓸이하면서요. 근데 그런 사람이 전화를 해서 백현동 사업과 연루가 되어 있는 김지석 씨에게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얘기를 해주면 좋겠다라는 취지가 이게 단순히 그냥 있는 사실대로 얘기해달라는 방식으로 저는 해석되지 않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가이드라인을 줬다고 생각하고 검찰이 이야기한 대로 수사의 어떤 진술의 방향성을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하게 이끌어가게끔 저는 교사를 했다라고 네. 보고 있거든요. 굉장히 저는 중대한 범죄라고 생각하고요.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대로 뭐 검찰이 조작했거나 왜곡했거나 방금 저 자료화면 보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저 화면이 불과 어제 일이 아니라 3년 전에 제가 이 자리에서 백현동 대장동 사건 관련한 어떤 방송을 하면서 했던 장면은 똑같아요. 조작됐다, 허위다, 없는 사실 드러냈다. 계속 똑같은 얘기만 이재명 대표를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검찰을 악마하는 방식으로 본인의 혐의를 벗어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가 말씀하신 대로 실체적 진실은 아마 법원에서 밝혀질 거라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왈가왈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왈가왈부하지 마라.